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경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평화,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마음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특징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마음이요, 종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은 낮아지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니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선 결단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면 가정과 교회라는 안전한 현장에서 우리는 훈련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용납과 용서를 통해 사랑과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골로새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은요, 동일한 말씀인데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또 다른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더 완성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으로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단번에 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보통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마음의 정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이 감정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감정을 모르니까 이거로 표현하는 거죠. 뭐냐? 26절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마음은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평화를 위협하는 마음이라고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평화를 위한 마음 두 번째 시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분노가 평화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만 한다면 그런 감정을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분노 속에 빠져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분노가 평화를 위협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만 한다면 매일같이 분노에 빠져 있는 우리는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팀 로마스의 툭하면 기분 나빠지게 하는 나에게, 나빠지는 나에게 라는 이 책에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 마음들이 있습니다. 슬픔, 불안, 분노, 죄책감, 질투, 지루함, 고독, 고통 등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잘못된 감정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맞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매우 적절하고 정상적인 마음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슬퍼하는 마음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분노하는 마음은 매우 당연합니다. 사별하거나 부정적인 배신을 겪고도 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오지 않고도 그냥 먼저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들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봐야 돼요?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이상한 거죠. 그야말로 부적정한 일일 테고 분명 건강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픔이나 분노는 적절한 감정이며 오히려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분노와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면밀히 따지고 보자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노를 속으로 삭히면, 나만 알면 죄가 아니고 분노를 겉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게 한다면 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보통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분노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노를 자기 속에 쌓아둡니다. 계속해서.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분노가 죄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내 속에 계속해서 쌓아두어서 멋진 신앙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서 분노를 참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아내기만 하다 보면 내 안에서 화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으로도 발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폈다라면 26절 앞에 좋은 성경책이면 니은 혹은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석이 달려서 제일 밑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4편 4절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져 왔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시편 4편 4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분노하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오히려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 방법으로 표출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분노는 인간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마음입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 교수이자 목사인 데이비드 폴리스는 분노를 악한 분노와 선한 분노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회심과 성화의 과정에서 이 분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분노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분노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모두가 분노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도 화를 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짜증을 냅니다. 회피합니다. 우울함에 빠지죠. 중독에 빠지거나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노의 표출입니다. 근데 이 분노가 왜 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적인 나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욕심이 꺾일 때 분노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노가 날 때 분노의 근원을 잘 살피고 선한 분노는 살리고 악한 분노는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를 이 죄짓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 약한 분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주 가깝게 쉬운 것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으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형제 자매는 여기서 작게는 가족이요 넓게는 성도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 바보라고 부르는 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하고 여기선 죄라고 말합니다. 자, 얼간아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는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비틀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얼간이라는 말 안 쓰는데요. 나는 바보라고 다른 사람들이 욕 안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나는 욕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에서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얼간이나 바보는 그 단어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받아내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다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얼간아, 이 바보야 라고 말할 때 그냥 이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데 뒤에 또 다른 사건들이나 그 사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의 판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간아, 바보야 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없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가령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생각하셨습니까? 네. 우리 진영아 집사님 혹시 아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통? 김비서. 아, 이게 김비서는 예, 애칭이죠. 네. 우리 정현주 집사님 혹시 남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기? 자기야, 자기야.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우리 변성훈 집사님 딴 데 보고 계셔도 한번 물어볼게요. 뭐라고 혹시 부르십니까? 우리 권사님을? 마누라. 네. 보통 이렇게들 부르죠. 네, 많이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를 때 부르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가 좋은 관계라면 여보, 자기야, 오빠 혹은 애칭 이렇게 부르겠죠? 김비서 이렇게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름을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길동씨 이렇게 말이죠. 근데 반면에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라면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예? 죄송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네? 아저씨. 예. 다른 사람이죠. 아저씨. 예, 아저씨라고 부르든가 혹은 뭐 이 왼수야 라고 부른다든가 이렇게 뭐 철천지 왼수야 라고 부르고 그렇게 야 인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뭐 길동씨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야 홍길동 이렇게 뭐 반말로 부르기도 하죠. 이 호칭이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담아 부르는 호칭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판단과 정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시가 들어갑니다. 야 이 왼수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살아서 뭐하냐 인간아, 인간아, 인간 좀 되라, 막 이렇게 말이죠. 이런 말로 상대방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이름 세 글자를 정확히 부르죠. 야 홍길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 누구 닮아 그러냐 도대체.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게으러 터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밥이나 벌어 먹고 살겠어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부르면서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지워가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렇죠. 일터에서도 상사이십니까? 부하 직원이십니까? 어떻게 불려지고 또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 불려지고 부르는 것 속에서 존재를 서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모두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말들입니다. 보통 갈등 속에서 약자인 상대방을 향해 퍼붓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분노를 넘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작품을 내가 뭐라고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고 그 죄가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심히 무시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무시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25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있습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제일 기본은 참된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선한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참된 말이 기본적으로 참 거짓을 나누는 것이라면 선한 말은 타인에게 힘을 주는 말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왔다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던 프로젝트가 잘 풀리지 않았고 직장 상사에게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야, 힘들었지?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좀 선한 말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남편만 이렇게 하나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일하고 나고 돌아온 아내가 그렇게 돌아온다면 그렇게 맞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선한 말로 힘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왜 이리 또 죽상이야?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야지 왜 집에까지 갖고 들어와서 먹구름을 만들고 난리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덩달아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위로하는데 응원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 지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속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가정이나 교회, 여러분 일터의 공동체 내에서 불평, 불만 섞인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그 불평, 불만 섞인 소리를 내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카톡을 썼다 지웠다 좀 머무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점검해보는 것이죠. 그런 후에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분노를 선한 분노로 만들어가는 속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인격의 척도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시화 복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곧 화요 복의 문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잘못 쓰면 입이 재앙을 들어오는 화문이 되지만 잘 쓰면 복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 세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황금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말을 어떻게 뭘 거쳐야 되느냐? 첫 번째 문은 그것은 참말인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말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먼저 화를 내고 다짜고짜 그 상대방에 가서 퍼붓는다면, 그 후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미 상처는 받고 물은 엎질러졌으니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 그것이 참말인가 먼저 팩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사실 정황을 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터의 질서를 위해서 그 말은 필요한 말입니다. 꼭 해야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는 거죠. 그걸 그 문까지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이라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두 번째 문까지 필요한 말입니다 라고까지 결정이 된다면 세 번째 문, 이 문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내 안에서 친절한 말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화살이 되고 상대방도 받아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말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옹졸하게 상처받고 그래? 대범하지 못하게 왜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 말 들어도 전혀 난 화가 나지 않아. 옹졸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화가 나거나 뭐 속상한 마음이 생겼다면 말한 사람 자체부터가 이 잘못의 시작인 겁니다. 아예 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부부끼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래 우리가 알게 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아내가 어떤 말에 기분 나빠하는지, 내 남편이 어떤 말에 속이 상해하는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니까 그 단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절한 문을 통과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경계선을 잘 아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뱉어야 되는지 들이마셔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걸 충분히 아는 것이니 이미 마음이 상했다면 이 문은 이미 소용이 없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문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지금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문 중에 어느 하나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이 대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말한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시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선한 말을 하라 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떤 겁니까? 분노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하는 것이 개인의 성찰을 위한 것이라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성찰을 넘어 공동체의 성찰로 진일보하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를 선한 분노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더 넓혀줍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악한 분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한 시대를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워야 한다고 더 채워야 한다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속에 쿠션이 없죠.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다고 생각하지만 식당에 가면 시키자마자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이 왜 안 나오냐고. 저는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분을 봐서 정말 놀라거든요. 분명 지금 시켰는데 1, 2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숟가락 왜 안 놔주냐고 그렇게 했던 분들을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차량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면 그렇죠. 다리를 왜 이렇게 떠는 거야 도대체. 분노하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사정에 맞추지 못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조급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내 선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점점점 사라지고 점점점 선한 분노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그 상대방에게 오히려 선한 일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초반에 팀 로마스의 툭하면 기분 나빠지는 나에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율적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면 분노를 느끼고 집단의 결속을 훼손당하면 경멸을 느끼며 점점 지금 분노의 단계가 올라가죠. 삶의 신성함을 침범당하면 혐오를 느낀다. 이 존재의 이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분노가 발전되는 과정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리고 있는 존재 자체만을 보고도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분노를 느끼게 되는 선한 분노까지 느끼게 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의 불합리에 대해 표출되는 것이 성숙한 분노라는 것이고 그 성숙한 분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죠. 요즘에 새벽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도 그렇습니다. 민족의 어려움을 당한 그들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분노할 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나라 일제식민지에 항거하던 의병의 분노도 그랬고 독재시대에 항거하던 민주주의 분노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이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이런 감정들 선한 분노도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분노라는 감정도 선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한 분노여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판단과 정죄를 하는 분노는 악한 분노입니다. 너무 악한 분노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에 던져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분노를 위해서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선한 분노를 키우고 싶다면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그릇은 넓어진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평화를 얻는 갖기 위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갖는 마음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삶의 태도죠. 내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결단하자마자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정이나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선한 말로, 선한 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나를 왜 이렇게 낮추려고 하나, 무시하나, 나 왜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분노가 끊임없이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갈 때 선한 분노로 반복해 나아가고 찾아 나아갈 때 선한 말, 선한 일 그렇게 훈련하고 결단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용납과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납과 용서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안전한 그곳에서 점점점 조금씩 용기를 내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점은 내가 잘못한 일이네. 날 용서해줘. 날 용납해줘. 여보,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이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그 가정과 교회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과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와 이번 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입체적으로 보는 이 말씀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나오죠? 친절, 용서, 긍휼, 용납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도록 이야기하게 우리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숙한 분노를 에너지 삼아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존재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느 단계의 훈련으로 지금 와 계신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 뜻하지 않은 이 분노가 닥쳤을 때가 그 지점입니다. 내가 어디쯤 왔을까? 지난 주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지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총격 사건이나 기후 재난 사건이나 전쟁 등은 관심 먼 남의 나라 일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저 남해 바다에서 일어났던 아이들의 힘든 참사, 또 서울 아스팔트 위에서 일어난 이런 참사, 이런 모든 대참사에도 저는 그냥 마음이 잠깐 아프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며 기도할 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제 시선은 늘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분들과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좀 넓은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돌보느라고 바쁜 거죠.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지구 반대편의 튀르키예 대지진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형제들끼리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가정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믿음 안에 설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형님들끼리 큰아버지들이 우애가 좋았는지 저희 이름이 다 비슷합니다. 큰형님은 장성실, 둘째 형님은 장성호, 제가 장성준, 장성민, 장성원입니다. 이렇게 방학 때마다 만나고 재밌게 지냈죠. 그 중에 장성호 형은 고등학교를 저희 집에서 다녔습니다. 저희 집이 도시에 있었거든요. 3년 내내 저희 집에서 다니면서 저랑 엎치락뒤치락 싸우기도 많이 했죠. 제가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께 얼마나 반항을 했던지 형님이 조용히 저를 옥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맞아서 입술이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형님이죠. 그런 형님이 2007년도에 광림교회 감리교 광림교회 파송 선교사로 터키로 갔습니다. 거기가 수리하고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지내고 있기에 강진 소식은 남의 나라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11시나 12시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아내에게 형수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까 밤에 새벽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탁자 밑으로 숨었습니다. 총 7식구가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함께 계시고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형님과 형수님이 계시고 우리 조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과 동갑내기 조카들이죠. 책상 밑으로 숨었는데 천장에서 이제 파편들이 떨어지니까 머리에 다 맞고 이제 찰과상을 입게 된 겁니다. 지은 지 오래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안디옥 개신 교회니까요. 그래서 막 흔들려서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생각이 되어서 여권만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교회 마당 앞으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안개가 자욱했고 새벽이었기 때문에 캄캄하고 비가 내려서 춥기까지 했던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고난, 역경 속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주한대사관을 찾아서 갔더니 우리나라 식구들만 다 옮겨서 이스탄불로 옮겨주는 겁니다.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형님은 남은 거예요. 그곳에서 거의 16년을 있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현지 사람인 거예요.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정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스탄불로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돌아가서 현지 교인들과 계속 찾아내고
이 도움의 손길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고난과 역경의 때 여실히 드러나요. 우리 형님이랑 현지 교회 우리 아는 분이랑 함께 교회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품만 챙겨서 나와서 가는데 이 양쪽에 손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곳에서 진짜 황폐해요. 먼지가 아직도 나고. 그런데 저 앞에서 누가 봐도 약탈자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두 양 무리가 대치를 하게 됐답니다. 형님이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대요. 저 사람들이 분명 자기의 집에서 나온 게 아닌 게 그냥 겉모습 행색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지나면서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돌면서 그냥 살짝 이야기하고 서로 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가보면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자신들의 욕심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다라는 겁니다. 빵집이 있는데 무너진 건물 속에서도 먹을 건 있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빵을 구워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료로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계속 제공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만들면서 그 계속 또 돈을 주고 팔아야 된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렇게 사람들은 결정이 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아무런 감정 없이 알았던 어려움이었고 이번에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님의 소식으로 들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형님이 생각나고 페이스북에 올려준 형수님의 사진을 보면 그렇게 멀쩡하게 있었던 3층 교회가 다 무너지고 1층밖에 남지 않고 조카들이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상황인 거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황망한 제한죄 앞에서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건물 잔해 밑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고 누군가는 무법천재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미약하지만 자신의 힘을 얹어 생명을 구하는 삶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걷는 이 삶의 여정이 복잡다단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터키의 지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의 고통과 분노가 오고 가는 생사의 갈림길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내 욕심에 있으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서 작은 것부터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옮겨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터키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나눕니다. 둘이 일단요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결정하지 못하고 악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위협하는 분노를 악한 분노를 선한 분노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무시하는 그 모든 죄를 제하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로 선한 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오늘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욕심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분노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분노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만 선한 분노만 들어있으면 귀한 삶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낮은 종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그 삶의 태도를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내 안에 내 욕심과 아버지 나만 위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죄들이 하나님 내 가운데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고 나를 통하여 평화가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결단하고 훈련하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 속인 우리 욕심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일하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말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존재를 무시했던 그리고 사라져버리겠던 그런 모든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선한 일로 나아가 선한 말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던 모든 마음의 여유를 넓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그 삶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회복을 위해서 사경을 헤매며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한번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 돕기 위해 출발한 모든 이들에게도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평화를 위한 삶의 태도를 결단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화평의 도구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환우들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